하얗게 보이는 봉우리의 바위마저도 아름다운 대한팔경의 속리산. 일단 공기가 다르다. 공기가 달라. 와. 진짜 이게 형님 피톤치드. 그렇지. 피톤치드가 지금 나를 엄청나게 가격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딱 치유되는 느낌 있잖아. 아 그럼. 그 보은에 오면은 또 명소가 속리산 아니겠어요? 오늘은 시장에 가기 전 속리산에 먼저 들렀습니다. 우리가 속리산을 작은 금강산이라고 해. 근데 조선의 7대 왕 세조가 이 길을 자주 왕래하던 길이야. 2016년도인가에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했는데 그때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감탄하는 거지. 그 옛날 그 세조가 이 길을 다 걸으면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 안 했겠습니까? 뭐라고요? 이 길이 관광명소가 되겠는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내가 관광명소가 될 상인가? 상인가? 그렇죠, 그렇죠. 네. 와, 어디 산 위에 이런 호수가 있지? 좋네, 좋아. 아, 좋아. 그 왕들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산책하고 힐링하고 했는지 이제 알겠네. 네. 지금 바로 이제 전통시장으로 갈 텐데 결조보은시장에 가서 네. 또 여기만큼 좋은 또 다른 색깔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될 거예요. 가시죠. 시장에 가자. 속리산의 기운을 받아 보은의 대표 전통시장인 결조보은시장으로 놀러갔습니다. 오늘은 어떤 만남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기 알지? 기가 막혀! 야, 여기 시장이 정말 깔끔하다. 깔끔하네, 그죠? 여기 우리가 도착할 때가 여긴데? 여기다. 저희가 제일 먼저 들린 곳은 침구와 한복이 있는 곳인데요. 이불도 그렇고 한복도 색이 우아한 게 사장님의 센스가 드러나네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아이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손님 와 계시네. 네. 사장님이신 거는 딱 태가 나네. 한복 입고 계시니까, 예.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예. 단골 언니.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언니. 아니, 갑작스럽게 놀러 오셨다가 괜찮으세요? 이거 화면에 나오거든요, TV에. 네. 괜찮습니까? 이불도 있는데 한복도 네. 판매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가게 한복. 소개를 좀 해줘보세요. 네, 이거 장사한 지 40년 됐고. 아, 예, 아버지가. 지금 45처럼 보이시는데. 아. 5살 때부터. 엄마, 아버지께서 하시던 거 2대째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물림 가게면 예. 100년 가게 안 되나요? 아버지가 지금 92시거든요. 참 쉽지는 않은 세월이에요. 아, 네, 그렇죠. 어떠셨어요? 많이 힘들었지만 그냥 소신껏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피부, 나이, 색감 어울리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신경 썼고 이불도 제가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덮어보고 네. 빨아보고 아, 이불이 괜찮구나. 그걸 덮어보고 아, 정말 좋아요 라고 하면서 손님들이 또 이렇게 또 홍보해 주시면서 그래서 저 장사 그냥 열심히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손님들도 많이 도와주세요. 눈이 좀 빨개지시면서 아, 네. 좀 뭔가 좀 울컥하셨어요. 아버님 생각이 나서 갑자기 아이고. 아, 왜 갑자기 눈물이 나지? 이상한. 나. 저 별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화면 밖에서 저희가 무슨 해코지했는 줄 알 거 아니에요. 되게 힘들게 이걸 시작했어요, 제가요. 아버지 엄마도 고생 많이 하셨고. 물건을 오래 쓰면 쓸수록 주인이랑 비슷해진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가게가 사장님을 닮아서 편안한 분위기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중앙시장에서 오래 가게 하고 저도 20년이 넘게 단골을 하고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어요. 사장님이. 어떤 모습이 가장 보기가 좋았어요? 섭섭하고 네? 우선 섭섭하고. 섭섭해요? 섭섭한 건 네. 뭐예요? 상냥하다. 상냥하다. 아우, 나 삽살하다. 또 좀 얍살하다. 막 이런 건 줄 알았어. 아, 나 삽살겐 줄 알았어. 아우, 잠깐 또 누구 오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님 오셨나요? 아이고, 예. 뭐 보러 오신 거예요? 아, 예. 저도 이제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한복 보러 오셨구나. 예. 한복 대여를 하러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예.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럼 네. 이분하고 두 분 친구신데요? 잘 아시죠. 아, 이분도 아시고? 친구는 아니요. 한참 연배예요, 언니들이. 아, 예. 단골의 기본 조건이 언니예요.
입을 때마다 약간 어두운 계통만 입었는데 그게 별로 사람들이 안 어울린다고 그래요. 지금 색깔로 화나면 네. 화난 거 화난 게 그죠? 네. 어, 화난 게 어울려요. 그럼 이걸 한번 입어볼까요? 네, 어, 언니 한번 입어볼게요. 정말 고우시다. 요호, 이분이 선녀였네. 잃어버린 날개 옷을 지금 찾은 거야. 근데 설명을 얼마나 자세해. 또 이렇게 쏙쏙 들어오게. 하여튼 보은군에 계신 분뿐만 아니고요. 전국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복 같은 거 빌리실 적에 저 강추합니다. 강추. 제가 보장합니다. 엥? 형님도 한복 입으려고요? 단골분이 너무 잘 어울리셔서 저도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오, 형님. 신수가 헌해졌는데 얘. 이야. 제가 진짜 사람이 달라 보인다. 개량이 돼가지고 이제 단추 버튼 그다음에 요 매듭까지 다. 매듭까지. 오.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매듭이. 너무 예쁘고 사장님께 추천해 주신 색상이 제가 화사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아니 진짜 얼굴 자체가 네. 너무 화사해 보여. 오. 이제 앞으로 시장의 가자를 이렇게 개량 한복을 입고 이렇게 출연하는 건 어떤지. 네가 사줘. 그럼 되지. 일단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복을 입을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기회가 온 김에 모델 워킹 아니 한복 워킹도 한번 해봤습니다. 형님 근데 그게 워킹 맞습니까? 멋지잖아. 어? 어? 어디서? 아니 여기서? 옷이 다 떨어졌는데. 아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도 옷을 맞춰 입었는데 여기 그러면 지금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저희 여기 공연하러 왔어요. 아 유니크 밴드? 아, 아 너무 예뻐가지고. 이게 뭔지 알아요? 대추나무로 만든 볼펜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네네. 누가 유니케어입니까? 아 네, 제가 유니케어입니다. 다들 남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는데 오해하시는 거 아니고요. 저희가 의도한 대로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의도한 대로. 네, 유니크라는 뜻의 네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소리를 낸다라는 뜻으로 영한 밴드라고 해서 저희가 유니크형 밴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궁금하셔서 바라보신 것 같아요. 오, 여기 유명한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소개도 받고 특별히 유니크형 밴드에게 우리 방송이 유니크한 방송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리로 네.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사장님 계실 것 같은데. 나무로 만든 공예품이 가득한 이곳은 특산품인 대추의 목재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펜이나 소품들은 체험도 가능하다네요. 이 가게는 어른으로부터 대물림을 받은 가게입니다. 본에 이제 대추가 유명하잖아요. 네. 대추는 유명한데 이제 농사를 못 짓는 거야. 고령화돼서.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대물림이 안 되면은 폐농으로 가잖아요. 네. 여러 가지 시행착오로 하다가 지금에는 이제 이런 완성품이 이제 됐죠. 이니션도 여기 이제 새길 수가 있고. 친환경적인 게 요새 너무 대세잖아요. 죽어가는 것들에 새로운 생명을 좀 불어넣는 작업이라서 너무너무 반응도 좋을 것 같고 의미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 말씀 유니크형이야. 유니크형이야.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 너무 잘하시네. 나 깜짝 놀랐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내가 충건 씨한테 이렇게 물으면 뭐라 그래요? 저는 아유 좋은 것 같습니다. MC 자리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야, 유니크형 씨예요. 유니크형 잘하시네. 저희는 결초본 시장 내에 이제 협동조합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름이 조목 조목. 아, 협동 귀엽다. 네. 대추 조자에 나무 목자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익형 씨? 저는 사실 누구 네. 없소라는 노래가 떠오르는데요. 아~ 네네. 바깥이 깜깜하고 네. 새벽을 이렇게 알리는 듯한데 그 사이에도 누군가 두들기고 누군가를 찾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함께 찾아가고 그리고 함께 그 손을 잡고 걸어가는 의미가 있는 곡들로 와. 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함께 아, 어디 MC 할 생각 없어요? 자리 있으면 언제든지 네,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 될 때 우리랑 같이 얘기 좀 네. 누구 없어? 누구 없어? 투, 쓰리, 포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조목조목으로 대추 보은시장으로 오세요. 와우 잘하신다. 저희 이름 적어놓고 이제 연락할 연락처 받아놓고. 이런 것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네네.
깔끔하고. 그럼 사장님 이걸로 끝이에요? 아니면 여기에 뭐 또 아까 보니까 밖에 보니까 글자도 막 새겨져 있고. 그럼 넣어드릴 수 있어요. 안 넣을 수 있어요? 멋진 체험 또 했는데 저희는 또 여기 결초 보은시장에서 멋진 공연 또 준비해야 돼서 공연 준비를 좀 하러 가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요? 시간이 안 돼요? 네. 오케이. 체험도 하고 이렇게 각인도 새기니 마음에도 따뜻함이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결초보훈시장의 상임회장님이시면 시장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결초보훈시장에 대해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일정시대 때부터 조성이 되어 있던 시장이라고 이야기는 전해 들었는데 네. 아마 그렇게 따지면 100년이 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저희들 시장 이름이 종합시장이었어요. 종합시장. 예, 저희들 시장 안에 오면은 오만 것을 다 해결을 하고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종합시장이었었는데 예. 고객에 보답할 수 있는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장으로 한번 다시 탄생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결초보훈시장이라고 개명을 했습니다. 네. 은혜를 갚는다는 건 내가 받은 만큼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마음이 넘치는 시장, 또 다른 매력을 찾으러 떠납니다. 아유,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거요. 아니, 많이 계시네요. 네, 많아요. 손님들도 계시네. 벽에는 각종 공예품들이 한가득 걸려 있었는데요. 다 직접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야, 진짜 솜씨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양반목 공예인데요. 예. 어른들한테나 예. 우리... 말하자면은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유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도 놀릴 수 있죠. 예. 두뇌 개발도 되죠. 예. 치매 예방되죠. 건강에 1등이거든요. 아, 사장님이세요? 저는 제일 좋답니다. 사장님이 줄 알았는데. 아, 사장님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아, 나는 저분이 갑자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분이 여기 회원입니다. 회원이세요? 네. 생활공예, 그러니까 수공예,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요. 네. 손뜨개, 프랑스 자수, 퀼트, 양말 공예 이렇게 등등. 네. 초보자인 저희도 도전 가능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말목 공예입니다. 양말목이 뭔가 했더니 낡은 양말을 잘라서 엮는 거래요. 저희도 나름 괜찮게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일단 잡념이 사라져. 그리고 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혼자 왜 심심할 때 많잖아. 근데 무언가에 같이 공감하는 걸 작업을 같이 하시며 대화를 나누니까 그쵸. 이거는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우울증 있는 사람도 오면 치매도 낫고 집중 안 하면 틀리죠. 네. 그러니까 집중력이 굉장히 좋고요. 완성하고 나면 만족감도 대단해요. 우리 수혜 이 공예를 가르치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죠. 엄청 해요. 봉사활동 얼마나 많이 하는데. 50% 이상은 봉사예요. 다 봉사예요. 이번에요. 예. 카네시온을 5천 개를 떠가지고 다 봉사했어요. 생활공예 연구소 봉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복지관에 카네시온 올해는 400개 했어요. 400개? 소장님이 공예봉사, 노인대학, 주민자치 프로그램, 학생들 수업 등 일주일이 빡빡하게 강의가 있으시대요. 뜨개가 마약 같으대요. 어르신들 말씀이. 마약은 하시면 안 되고. 이걸 한 번. 마약 같은 그렇게 너무 재밌대요. 그렇다고. 저는 우리 교육생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꽃향기가 선하게 날리면서 사람들 기분 좋게 하잖아. 선한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맞아요. 맞아요. 언니들 이야기하는데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웃으면서 그냥 들끓나 때려주잖아. 얼른 저기 강사 선생님도 해시라 그래요. 아니 선생님은 아까 스피치도 가르친다 그랬잖아. 스피치의 가장 강한 첫 번째 조건이 청취. 듣는 거예요. 계속 우리 교육생들이 이야기하니까 흐뭇하게 이렇게 듣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거 있으면 500장이 아니고 400장이 내가 5천 개라 그랬지. 아 5천 개. 그러면 400개. 아이고 그것도 뜰라고 해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보통 마음으로 못해요. 마무리는 이걸로 해요. 봉사. 네. 소장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대로 열심히 따라가니까 모양새가 그럴듯하게 잡혀가죠.
소장님 포스가 알록이 넘치시더라고요. 오케바리. 오케바리 땡큐. 하나와. 이렇게 하다 보면 노래 나온다. 자, 사랑.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긍정이 넘쳐요. 넘쳐요. 기쁨이 있어요. 있어요. 아름다운 속리산 문양대가 웃는 거. 좋다. 축소기야? 황토사가 황토대추. 오.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곳. 잤다 잤다 아싸리다. 본으로 오세요. 여기는 본 수혜점이야. 진거유. 와. 내가 왜 가만히 있었는지 압니까? 어, 왜? 나는 기가 막혀서 선생님 입장에서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선생님은 나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음악적 재능이 대단하신 게 지금 다 즉석에서 가사했죠? 아니, 내가 볼 때 방송하러 온다고 지금 벌써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 아니야. 본 수혜점으로 해줬잖아. 한토 제목이. 한토 장토를 해놓은 건데 본 수혜점이야. 그래야지 여기에 나오면 전국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렇지. 아~ 야, 노래도 부르고 대화도 하며 차근차근 완성되는 양말 목공예. 완성품은 어떤 용도로 쓰게 되는 걸까요? 수혜도 하면서 힐링도 하고 또 우리 사장님께서는 많은 분들에게 더욱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네.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여기는 어디라고? 보은 수혜점이야. 아, 잘못했다. 보은 전통 수혜점이야. 그지? 자, 아이고.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언니 아버님들. 네, 안녕하세요. 유닉형 밴드라고 합니다. 저희 충북문화재단과 함께하는요, 찾아가는 문화장터.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전통시장에서 공연 들려드리러 온 팀이에요. 재즈를 베이스로 한 연주들을 들려드리고 있는데, 재즈라고 하면 낯서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렵지 않게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지나가세요, 어머니. 어이구, 저희가 또 불편을 끼쳐드려가지고, 네, 길목에다가 또 저희가 연주를 하고 있어서. 보컬리스트인 가수가 부른 곡인데요. 이 곡을 부르게 되고 이 곡을 만들게 된 계기가 평생 동안 맹인이었던 가수가요. 딸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곡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라는 가사를 가진 곡들을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제가 어떤 곡 들려드릴까 하다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의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려고요. 푸른 언덕에 말하는 게 특징이에요. 부끄러워, 부끄러워. 그래서 이 친구 이야기는 귀 기울여서 들어야 들려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여행을 떠나요. 그렇죠, 빠르죠, 빠르죠. 자, 이렇게. 자, 이제 아시죠? 이걸 해볼까요? 코코바, 코코바. 야, 너무 멋진 공연 잘 봤습니다. 아,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펜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어, 네. 이 드디어 자, 귀한 걸 우리 회장님께서 직접 이게 직접 개봉하기도 힘들어요. 아. 이야. 이야. 너무 감사하다고 예. 제가 이렇게 선물 만들었습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 대박 날 겁니다. 예. 대추나무의 뜻이 뭔지 알죠? 자, 네. 그러면 우리 고생했으니까 네.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네. 그럼요. 결초보훈시장에 맛집 있잖아요. 우리 네. 맛집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가요. 여기가 결초보훈시장에서 엄청 유명하다는 맛집이래요. 일단 상차림이 화려한데요. 저는 100점 드리겠습니다. 대추가 들어간 밀냉면은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됩니다. 피가 진짜 만두피인데 얇은 것 같은데? 만두소 얇은 거 보이시나요? 야 이건 딤섬이죠. 그래 딤섬 딤섬. 우리 유니컨 밴드도 한쪽에서 먹방을 펼치고 있었네요. 저희 미간이 외치는 소리 만두 맛 대박이에요. 그 향이 있다. 특이하다. 아 맛있어. 맛이 완전 특이한데? 오 진짜 맛있다. 먼저 소 맛이야. 안에 대추가 들어가 있겠죠? 네. 단맛도 나면서 그죠? 맞아요 맞아요. 달짝지근한 맛이 특이하네. 드디어 대추 밀면이 도착했습니다. 만두 조금 먹기 잘한 것 같아요. 양도 푸짐합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맛있어요. 자, 오늘 밀면 셰프님 모셨습니다. 이경 씨 어땠어요? 저 너무 특이한 경험이었는데 좋은 네. 의미로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좀 진짜 저희 같은 유일무이한 면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아까 만두 비주얼 진짜 최고였거든요. 꼭 한번 드셔보시길 진짜 추천드립니다. 아~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서 드신 그 한 그릇에요. 특허가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면 특허, 네. 육수 특허, 육수 특허. 햄 특허. 햄 특허. 햄에 대추가 있더라고요. 네, 대추가 다 모양대로 바뀌었어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애정이 많이 가는 게 햄입니다. 지금 보훈뿐이 아니시죠? 저는 고향 울산입니다. 근데 이제 보훈에서 지금 이렇게 영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보훈에 자리 잡게 된 계기가 있어요? 뭔가 좀 새로운 거를 펼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좀 공부 좀 부족한 공부 좀 할 겸해서 서울에서 이제 대학교를 이제 들어갔어요 다시. 근데 여기가 이제 저희 어머니 고향이에요. 보훈이. 예. 그래서 이제 여기로 오게 된 겁니다. 특산품들이나 컨텐츠들 아니면 서비스 부분에서 조금 더 발전이 돼가지고 사람들도 좀 많이 찾아오시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 보훈분들.